네, 삼구공하나님, 지각비를 살벌하게 걷기로 유명한 몬스타엑스. 2021년 11월 30일 기준 가장 지각비를 많이 낸 멤버는 누군가요? 얼마인지도 공개 가능할까요? 아, 그래요? 지각비를 받아요? 예, 네, 맞습니다. 아주 유명한 얘기구나. 네, 네. 얼마 전에 정산한 바 했어요. 어, 정산했어요. 네네네.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예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그 아, 형원이구나. 아, 이게 매달 달라요. 그러니까 네. 저, 뭐 누가 늦는 날도 있고. 어, 얼마? 1분에 얼마야? 뭐 10분에 얼마? 아, 저희가 이제 만약에 1시에 예. 만약에 뭐 레슨이 있다. 근데 1시 1분에 왔다. 어. 그럼 5만 원. 거기부터 5만 원. 5만 원이 되고 그 20분에 두 배씩 해서 1시 20분이면 이제 10만 원. 1시 40분 되면 20만 원. 한 번 또 뭐 40, 80만 원, 160만 원 이렇게. 하루 상한 100만 원입니다. 만약에 아, 하루 상한 100만 원. 네네. 아, 안 가고 나서 뭐 한 300 하는 거 없이 네, 100만 원. 100만 원이. 결성을 해도 100만 원. 네.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정산을 하는데 우리 형원 씨가 103 얼마죠? 자, 135만 원 정도. 135만 원을 135만 원. 네. 그건 하루 빠진 맞습니다. 적 있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죠. 네, 그 한 방이 좀 크더라고요. 컸구나, 컸구나. 거기서 아마 60인가 80 정도. 80을 이렇게 했는데 아, 아쉬웠어요. 100만 원 채웠으면. 아, 그거는 뭐 참작상 뭐 그런 거 없어요? 참관은 없고? 아, 정상 참작 없습니다. 최종 생각해야지. 예. 네네. 뭐 부모님 동의서 갖고 가도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가다가 뭐 사고가 나서 뭐 그건 인정. 그치, 그건 천재지변. 그치, 그치, 그치. 천재지변.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이 직업이 제대로 하다 보니까 되게 룰이 되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. 점점 하다 보니까. 어, 그렇죠. 보안도 되고. 네네. 아, 그러면 아직까지 1원도 안 낸 멤버는? 1원도 안 낸 멤버는 없어요. 다 냈어요. 네. 네. 거기서 좀 더 내고 말고의 차이. 그치, 그치. 제일 그래도 덜 내는 멤버가? 승준이 IM이 제일 덜 내는 거. 아, 그렇구나. 시간은 중요해요. 미리 가서 네. 미리 가서 기다리는 스타일. 저는 20분 전에. 아우, 멋지네. 아, 맞아. 와 있겠네요. 예. 네,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갔었는데 네. 나는 시간 아니구나. 맞아. 미리 갔었는데 장소가 다른 연습실에 제가 가가지고 그것도 뭐 변명 불가. 전혀 예, 이해 없어. 없습니다. 체급이 내야 돼요. 네. 예, 그렇지, 그렇지. 그냥 뭐 예. 없더라고요. 예. 가끔 이제 게스트들이 네. 이제 1시에 출연을 하는데 12시쯤에 와서 로비에서 차 마시고 이러다가 1시에 못 올라오는 게스트 있어요. 예. 그래도 그거는 생방 펑크예요. 그렇죠?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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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 회식비를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한 아, 계속 지금 뭐 7년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산. 2-3개월씩. 맞아, 맞아. 아, 액수가 큰가 보다. 네네네. 그럼 그걸 어디다 써요? 저희가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네. 그래서 형원이도 138만원을 냈어도 예, 한 다 예. 하고 나니까 한 40만원 정도는 가져갔던 것 같아요. 예, 제가 40 얼마 정도 마이너스 80이네요. 굉장히 합리적이네요. 네. 네. 원래는 이제 좀 모아서 뭐 좋은 거 사 뭐 예를 들어 숙소물품을 사기도 하고 이런 네.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뭐 아니면 또 회식을 하거나 근데 아무래도 밖에서 만나기도 좀 애매하고 그치. 이래서 시간도 그리고 그게 없고 회식하려면 또 날짜 잡아야지 네, 또 많이 네.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네. 먹는 사람이 네. 있고 뭐 네. 그러네. 약간 옛날 개모임처럼 예, 예. 개모임처럼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딱딱딱딱 네. 돈으로. 이게 사실 이제 받다 보니까 좀 돈을 안 낸 사람들 기분이 좋더라고요. 많이 그래. 가져가게 되니까. 그렇지. 네. 오, 우리 팀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?